한동훈을 사살한다. 미국 대사가 왜 전화를 했냐 하면 너네 이러려고 그러지. 미국이 계엄 중단하라고 할까 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워싱턴에서 그 미 국무부에서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장관하고 생간 거죠. 씹은 거죠. 콜백도 안 하고.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우방국. 평택에 있는 미8군에서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정밀정찰하는 U2 이 고공정찰기가 이게 북쪽으로 안 가고 휴전선 이남하고 북한군을 감시한 게 아니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하는 300표 중 가 204표. 드디어 4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잠시나마 한시름 가볍게 되었는데요.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는 한남동 관저는 적막에 잠겨 있으며 그래도 아직 대통령이랍시고 경호하는 일부 인력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90표 가까이 부결을 낸 국민의 반역자, 국민의힘도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 의견을 냈던 당대표인 한동훈과 그런 한동훈을 비난하는 대다수의 국힘 의원들과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한동훈은 갑자기 왜 저렇게 급진적으로 탄핵 찬성으로 태도가 바뀐 것일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사살한다.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그렇습니다.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번 12.3 계엄령을 통해 여당 대표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돌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공격하게 하여 김건희를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거역하는 일을 못 견뎌하는 소인배 중에 소인배 윤석열은 평소에 이재명보다 더 증오했었던 배신자 한동훈을 자신의 정치적 걸음으로 가라마시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저 잔혹한 폭력적인 심성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12.12 윤석열 대국민 선전포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은 해당 제보의 신빙성을 위해 짧게나마 제보의 출처를 언급합니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어준은 해당 제보가 우리나라의 우방국에서 보내준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래서 다들 이 우방국이 어디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12월 3일 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네. 평택에 있는 미8군에서 출동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건 거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사실은 미8군이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들 국회로 뛰어가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미국에서도 자국 대선 이슈를 잡아먹을 정도로 한국의 계엄령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가 윤석열의 계엄군을 진압하려 서울로 진격할 준비를 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윤석열은 전범이 되어 미군에게 사살되거나 체포되었겠지만 우리나라는 또다시 미국의 주권을 빼앗겼을 것이며 한반도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전초기지 정도로 전락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미국이 참견해올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고 계엄의 성공을 위해 일부러 미국의 연락까지 단절해버린 정황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미국이 계엄 중단하라고 할까 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중단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그 미 국무부에서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 당국 간의 실무전에서 상황 공유하는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골드버그 대사를 먼저 자 6일날 3일 지나서 6일날 통화한 겁니까? 뭐 이틀 걸린 워싱턴 DC에서 통화하자고 연락 안 왔어요? 그 시간에 왔었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 용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산에 제가, 전화 안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자 심각한 외교 공백이자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 동맹관계 스스로 깬 겁니다. 우방국 대사관이 어느 나라 대사관이 그거죠.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도 네.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전화를. 그때도 안 받았어요. 왜? 왜 안 받았을까? 왜 받으면 거짓말을 해야 돼. 주한미국 대사는 왜 전화했을까? 또 계엄령 진짜 한 거야? 너네 왜 했어? 이건 물어보려고 전화했을까? 미국 대사가 왜 전화를 했냐 하면 너네 이러려고 그러지.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외교장관하고 안보실 1차장 실세죠. 실제 안보실장이에요. 실제로는. 네, 네. 생간 거죠. 씹은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자국에도 커다란 피해가 가기에 다양한 첩보 활동을 통해 이미 윤석열의 계획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일어나자마자 아직 임명장도 못 받은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내정자를 급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윤석열의 쿠데타 정보를 사전에 전부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유투 정찰기입니다. 유투 정찰기는 탑승하는 파일럿이 우주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우주에 가까운 초고도에서 활동하는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유투 정찰기에는 확대하면 해상도가 깨지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아날로그식 초망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50km밖에 있는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한반도 휴전선 북쪽 100km에 대한 촬영과 통신 감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릴 즈음에서 이 유투 정찰기의 행보가 특이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주한미군 유투 정찰기 동남 해상 등 이례적 후방 정찰 비행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항상 그 휴전선부터 북한까지 완전 고공에서 정찰하는 정밀 정찰하는 유투 이 고공 정찰기가 이상하게 이거 어떤 네티즌이 이게 추적 사이트 있잖아요. 항적 추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8일 날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북쪽으로 안 가고 휴전선 이남하고 서울 경기 남부 대전 그다음에 포항 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라인 그다음 잠깐 광주 쪽 이게 다예요. 북으로 안 가고 북으로 안 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기자가 썼냐 하면 북한이 계엄 사태 혼란기를 이용해 한국 후방 지역에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군을 감시한 게 아니야. 한국군을 감시한 거지. 저는 탄핵 집회 전문 가수 이승환입니다. 2016년에 그 박근혜 퇴진 집회 그리고 2019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이후로 제가 사실 다시 이런 집회 무대에 안 설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런 무대 노구를 이끌고 거동이 불편한 채로 오게 되어 심히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무대에 또 서게 된 건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막상 이 무대에 올라와 보니 꽤 춥습니다. 예, 이 보컬리스트한테 아주 쥐약인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영원히 이런 집회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제 피 같은 돈을 더 이상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멘트를 여러분들 질서 그 혹시라도 좀 혼란스러울까봐 그런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너무 무질서해.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질서 있는 시위가 뭔지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 의식 보여주는 예,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셔서 예, 정말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어저께 윤석열 담아 보시고 많이들 힘드셨죠? 예. 아 진짜 입벌구야. 어떻게 된 게?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와, 내가 어제 들었는데 조사하고 부사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한테 시비를 걸고 계십니다. 걸고 계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예, 네, 내가 이렇게 존칭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나랑 나이도 5살 차이밖에 안 나고. 자. 예. 네, 그리고 게다가 이게 오늘 또 그 김우진 씨의 어떤 폭로로 인해서 진짜 저는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짐승한테도 미안하고 김건희 씨가 맨날 그 오빠가 맨날 방구나 뿡뿡 낀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제가 윤석열이라고 안 하고 그냥 윤방구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윤방구의 말에 반하는 사람들을 그 윤방구는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 세웠잖아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반국가 세력 맞죠? 네. 이렇게 순둥순둥한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야, 되게 진짜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네. 사람 볼 줄 모르는 윤방구네. 윤방구가 그 종북 세력 척결을 해야 한다면서 계엄령을 발령했죠. 사실 저의 오늘 변명? 뭔가 이렇게 핑계? 이런 걸 좀 얘기해 드리자면, 전 그쪽 분들한테 제일 악질적인 종북 빨갱이 가수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근데 제 출신을 말씀드리면,
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제가 네, 저 완전 보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저 공산당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신봉자 자본주의 노예야 나는.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특히 자본주의에 특화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군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체제 경쟁은 예전에 끝났어요. 예. 근데 왜 아직도 쌍팔년도 소리를 하고 계신지 정말 답답하게 이럴 때 없는 윤방구. 자, 윤방구 술 좀 그만 먹어 좀 제발. 네. 자, 뭐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자본주의와 고인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자, 이젠 안 통하고 안 속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그 국힘 친윤계 의원들께서는 오죽했으면 개업을 했겠냐고 또 그런 시덥잖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본이 오죽했으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겠냐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어려워하시겠냐마는 우리는 오죽하면 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이러고 있겠어요. 네? 그분들은 근데 이런 마음을 1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감력 능력 제로인 분들인 것 같고 저희 지금 이 그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타 치는 친구는 기타 줄이 막 손가락을 막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죽을 마시고 내일은 무조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추워요. 춥다고. 네. 내일 탄핵소추안 투표가 내일 4시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국힘 의원 나린님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르지 마시고 그냥 사리사욕을 채우세요. 네,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1년 지나도 안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혹은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최순실 때하고는 달라요. 예. 국민의힘 의원 나리님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몇천만의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가 다 생겼어요. 저도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두근거려. 이거 평생 갑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그 찬성 가로 그 무기명 투표인가요? 예, 내일 무기명 투표를 살짝 하시고 기표하신 다음에 나와서 좀 티를 내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코를 이렇게 슬쩍 만져. 그러면 우리들이 자 국민의 여태까지 괘씸했지만 그분들을 환영하면 아마 그분들은 그래도 반겨줘야겠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또 다 반겨주기에는 우리가 다 품기에는 우리 품이 너무 좁아. 그래서 우리가 선착순 10명만 받읍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서둘러야 돼. 국민의 그 의원 아린인들은. 그래서 더도 말고 몇 명? 몇 명? 1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다음 총선, 다음 지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사실 국민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일 기필코. 예. 자, 미래의 의원을 꿈꾸며 이렇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노래는 제가 그 예전에 이명박 각하에게 봉헌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 그 김건희 씨 그 고속도로 막 휘고 주식 8만 주 때리고 막 이런 게. 네. 그래서 원래 돈의 신이라는 가사였는데 제목이 가사인데 이번에 돈의 힘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을 같이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셔도 그냥 눈치껏 옆에서 따라 부르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돈의 힘 이러면 돼요. 자.